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자, 영어 원서 읽기, 자, 위대한 유산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 15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자, 11개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자,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idiot, replied my sister. 이런 멍청한 양반 같으니라고, 자, 나의 누나가 대답을 했죠. She doesn't know him. 자, 그 여자는 당연 그를 알 수가 없지. Number two, Uncle Pumblechook is her neighbor. 자, 펌블추 삼촌이 그 여자의 이웃이야. Number three, she asked if he knew a boy. 자, 그녀가 삼촌이 한 소년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고, and then he kindly mentioned Pip. 자, 그리고 삼촌이 친절하게도 핍을 말해 주었어. Number four, Uncle Pumblechook looked very pleased. 자, 펌블추 삼촌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Number five, he was proud. He knew Miss Havisham. 자, 삼촌이 미스 하비쉠을 아는 것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Number six, this boy could make money by going to Miss Havisham. 이 소녀는 하비쉠 부인을 방문함으로써 돈을 벌 수도 있어. Number seven, he should be grateful, said my sister. 자, 그는 고마워해야 돼. 자, 나의 누나가 말했습니다. I was not grateful at all. 자, 나는 거의 고맙지 않았습니다. Number eight, Miss Havisham was a very rich. 하비쉠 부인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But strange and stern woman. 그렇지만 이상하고 엄격한 여자였습니다. Number nine, she lived in a large cold house. 그 여자는 커다랗고 차가워 보이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And she never went outside. 그 여자는 결코 밖으로 외출하지도 않았습니다. Number 10. I didn't want to spend any time with her or in her house. 나는 잠시라도 그 여자와 혹은 그 여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Number 11. But I had no choice but to go. 그러나 나는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미스 헤비샴의 성격이 약간 엿보이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은, 자, 우선 3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번 보면, 자, 동사 다음에 if가 보이는데, 이때 if는, 자, 뭐뭐인지 아닌지 선택을 뜻합니다. 간접 의문에 쓰인 if입니다. She asked if, 그 여자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make money 수거죠? 돈을 벌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도 자 went는 고의 과거고요. go outside이면 밖으로 나가다 외출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이 11번에 있는데 자 have no choice but to 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란 좋은 표현입니다. 이때 자, but을 갖다가 뭐뭇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I had no choice. 나는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 but 뭐뭇을 제외하고 but 두고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두면 7번에 수거입니다. not at all. 거의 전혀 뭐뭇한 뜻입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자, 전체적인 내용 알아봤고요. 자, 몇 가지 표현들 살펴보았습니다.